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2월 17일. 예, 좀 많이 늦은 운세가 될것 같아요. 제가 좀 일찍 자서 지금 새벽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일어나서 뭔가 출근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직 꿈나라 속에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은 6월 17일 월요일이고요. 경우월도 벌써 절반 이상 흘렀습니다. 모두 주말 잘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역점을 쳐봤는데 산택손이라고 하는 괴가 났어요. 네, 산은 멈춰 있다는 뜻이고 그 아래쪽에서 먼저 진행된 부분은 바꿀 태라고 하는 한자를 좀 적어놨는데 예, 이것은 바다나 연못을 뜻하는 택이라는 글자로 변형이 될수 있습니다. 움직인 효는 추가 효는 세 번째 효가 되고요. 오늘 월요일은 조금 무겁습니다. 전체적으로 운 쪽으로 혼자서 견디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센 파도를 함께 나누시는 게 좋으세요. 예, 그래서 함께 뭔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좀 사주적으로 보기 위해서 을목의 시비운성적인 부분을 같이 기록을 해놨고요. 예, 을목은 갑목 양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시비운성적으로는 거꾸로 흘러갑니다. 봄에서 가장 왕성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같은 습목인 묘목에서 걸록지가 될 거고요. 가을에서는 잠을 자는 편입니다. 그리고 시작은 지금 현재 경월에서 스타트를 끊게 됩니다. 그러면 이 표를 보고 다시 한번 오늘의 일간을 보시게 되면, 일진을 보시게 되면, 기해년, 경월, 을유일이라고 하는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지금 보시면 경금과 을목이 합이 돼요. 을경 합이 되는데, 을목 입장에서는 이 정관을 합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관적으로 뭔가 좀 정체되는 분들이 많을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기해년은 이 을목 입장에서 겨울이니까 예, 멈춰지는 사지가 되고요. 예, 출발은 5월에서 이뤄지니까 장생지가 되는 것이고 역시 가을에 6월에, 6일이 걸리니까 6에서는 한번 끊어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편재가 사지에 놓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다운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오늘 특히 결혼 전인 분들은 이성분과의 어떤 이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오늘 정관이 장생지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뭔가 일적으로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 정관은 남자분들한테 자식께 또 해당이 되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자식이라고 한다면 뭔가 자식에게 새로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좋은 쪽으로. 혹은 자식이 아직 없는 분들은 2세 소식을 또 맞을 수도 있는 그런 날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텐데 이제 일간별로 진행을 또 해볼게요. 일간은 항상 그렇듯이 저는 을목, 갑목 이렇게 나무 제가 나무라고 표시를 하죠. 나무는 아니고 네, 갑목과 을목부터 시작합니다. 갑일간분들은 가족분들 내 주변 사업가, 뭐내 주변 동료 이런 분들이 뭔가 오늘 좀 무책임할 수 있어요.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의지를 좀 하려고 한다거나 좀 갑목 분들한테는 힘겨울 수 있는 날이 될것 같고요. 을목 분들은
오늘 이별운이 좀 강해요. 변동운도 강하고요. 직장에서 사표를 내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일단 사업적인 인연과 떨어지는 그런 이동운이 강할 수 있고요. 방향 전환을 모색하게 되는 날입니다. 일간을 못 찾으시는 분들은 본인 일간 찾는 방법 제 영상에 따로 제작을 해놨는데 제 카페 링크로 오셔서 그 부분 안내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조금 앞날짜에 보시면 일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움직였네요. 네, 무려 만세력 어플에서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부분이 자신의 일간입니다. 네, 계속해서 화일간 하겠습니다. 병화일간입니다. 병화일간은요, 이거를 병화라고 하고요. 태양이죠. 계약이나 일적인 흐름에서 멈춥니다. 오늘따라. 그래서,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마음을 내려놓으시는 게 좋으세요. 일이 잘안 풀릴 수 있는 날이 될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화일간. 정화일간들은 오늘 새 출발하는 날입니다. 본인이 공부할 거를 찾아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을 하고 새로운 일을 또 찾아서 나설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일간 하겠습니다. 무토분들은 남편이나 자식에 관련된 일들이 많이 다운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무거울 수 있는 날이고요. 죄송해요. 기일간 분들은 오늘따라 뭔가 주변에서 시비라던가 나를 두고 소문이 안 좋은 쪽으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평가가 다는 아니니까 말 조심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지 마시고요. 뭔가 자신을 공격하는 말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실수라든가 이런 것도 좀 조심하시고 주변에 너무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마세요. 그게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저도 개토입니다. 뭔가 영상 찍는데 좀 매끄럽지가 않네요, 오늘. 자, 이제 금일간 분들입니다. 경금 분들은 남자분들, 특히 결혼하신 분들은 부인과 말다툼이 있을 수가 있고요. 부인의 그 기운이 오늘따라 크기 때문에 본인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이길 수 없는 날입니다.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결혼을 아직 안 하신 싱글분들은 업무적으로 직장에서 실수를 할수 있는 날이 돼요. 예, 실수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잘 수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싱금분들은 금전은 오늘 좋으십니다. 금전적으로 상승이 될것 같고요. 운이 부인이나 여자친구의 일이 잘 풀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수, 계수. 예, 임수분들은요. 타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이 뭔가를 숨깁니다. 특히 일적인 부분에서 좀 과대포장을 한다거나 말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으니 오늘 잘 판단을 해주시고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계수분들은 오늘 본인의 일이나 학업적으로 제약이 좀 심한 날입니다. 제안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서 혹은 나에게 힘을 보태주지 않아서 많이 외로울 수 있겠습니다. 예, 계수분들은 요 근래 계속 다운이 되는 운이 들어와 있는데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일간별 일진을 진행해 봤습니다. 예, 모두 출근 잘 하시고요. 예, 월요일 저녁에 또 화요일 일간에 대해서 영상 제작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